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0일 금요일 아침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1월 8일 이 독재 정권의 만행 18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인 어제 검찰 내부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가 그 검사들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제 발표된 고위직 인사는 그 과정과 내용 모두 낯설다. 그러니까 이제껏 보지 못한 굉장히 예외적인 이례적인 인사였다. 그런 얘기였죠. 수사 활동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뜻이 뚜렷하게 담긴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인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대응해야 하는가 하면서 이제 동료 검사들의 의견을 묻는 이런 글이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라오고 했습니다만, 의외로 검찰 내부는 조용하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2020년 대한민국이 맞는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나라가 50년을 뒤로 갔다. 집권 세력이 무서운 게 없어 보이며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자칭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다. 독재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준엄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는 조용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검란 하면 말이에요. 뭐 줄사표를 낸다든가 아니면 뭐 집단 항명을 한다든가 뭐 직원별로 평검사들이 모여서 뭐 항의성 뭐 성명을 발표한다든가 이런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항의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18 대학살 이후에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검찰이 검사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윤석열 그 참모로서 그 좌천당하고 유배당한 그런 검사들도 사표를 쓰지 않고 있다. 불만은 팽배한데 왜 조용한 것일까? 어제 말이에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다. 이렇게 했고요.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항명이다. 뭐 항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항명이다. 추미애하고 전화를 하면서 이낙연이 이건 항명이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알아봐라. 이 오죽하면 진중권 전 교수, 진보논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게, 18 대학살을 가리켜서 친문 양아치들의 개그다. 친문 양아치들의 개그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이낙연도 친문 양아치들의 개그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가 조용한 거는 이런 협박, 속된 말로 깨갱해서 괜히 목소리 냈다가 나도 다치는 거 아니냐 해서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는 거 아니냐.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게요. 윤석열 총장은요, 이미 이런 보복성 인사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이, 이 어떤 신문인지 아시죠? 의외로 재미있는 기사를 냈어요. 이 며칠 전에 검찰 고위직을 지내고 지금 변호사를 하는 어떤 사람이 윤 총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랬답니다. 지금 거취를 결정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사표 내지 마라. 이런 뜻으로 윤석열 총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윤 총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복성 인사를 다 예측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할지 대응을 할지 이것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표가 났을 때 진짜 모욕적인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언론을 통해서 그 인사안을 알았다는 게 정말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날 저녁에 그날 인사조치 당한 대검 간부들과 저녁
자리를 하면서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을 했다.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을 했다. 나도 앞으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표 내지 말자. 아, 사표 내지 말자. 우리 버티자. 왜 그런 거 아니? 윤석열 총장은요, 이미 이런 경험을 한번 했다는 거죠. 2013년이었죠. 그때 국정원 그 댓글 조작 사건, 여론 조작 사건, 그 수사 열심히 하다가 좌천이 됐잖아요.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사표를 냈나요? 안 냈습니다. 그때 안 내고 버텼기 때문에 오늘날에 윤석열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이렇게 우리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하자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버티자. 버티면 또 언젠가 밝은 날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학살 다음 날인 어제 점심 때도 대검청사 인근에서 이번 인사에서 좌천된 참모진들, 대검 과장급, 그 전날에는 이제 대검 부장급들하고 전역을 했고, 어제 점심에는 대검 과장들하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 전날 부장들하고 했던 얘기 똑같은 비슷한 얘기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정권에게, 이 정권 대통령과 장관에게 인사권이 있다면, 이 정권에게 인사권이 있다면 검찰총장에게 뭐가 있죠? 수사권이 있습니다. 니들에게 인사권이 있다면 나에게는 수사권이 있다. 이게 윤석열의 판단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뭘로 보여줘야 되죠? 학자는 논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검사는 뭘로 보여주는 거죠? 수사로 보여주는 겁니다. 수사. 예. 그래서 그 수사를 열심히 해서 범죄 혐의를 낱낱이 다 밝혀내고, 예, 그 다음에 기소를 할 때 공소장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의 실력은 공소장에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검사는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공소장, 수사로 보여주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 그리고 검찰 내부가 이미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굳게 먹고 이 정권의 대학살에 꿋꿋이 버티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총장이 올 초 신년사에서 뭐라고 그랬죠?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한다면 엄정히 대응해야 된다. 울산시장 선거가 그거 아닙니까? 권력으로 온갖 폐악질, 장난질 다 해가지고 송철호를 어거지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권력 가지고 장난했어요.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했어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건 대통령 탄핵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다. 이게 이제 윤석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저항하기보다는 수사로 보여주자. 니들에게 인사권이 있다면 우리에겐 수사권이 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예. 얼마나 멋있는 얘기. 근데요, 오늘 참 제가 이 한 줄, 다른 신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 조선일보에 딱 한 줄 났어요. 이 대참사, 대학살 당일, 8일이었죠. 18 대학살. 이날 검찰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추미애 측근. 추미애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거기 비서실 부실장을 했던 정모라고 있죠. 정모. 그 사람이 제가 한번 며칠 전에 방송에서 설명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추미애와 송철호와 청와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그래서 추미애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던 이 연결고리가 이 부실장이었던 정모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정모는 지금 송철호의 정무특보입니다. 추미애 밑에서 부실장을 하다가 선거 직전에 송철호 캠프에 합류해서 지금 정무특보로 있고, 올 이제 4월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송철호를 누구예요? 그 청와대 선임 행정관 장환석, 거기 공공병원 거기 논의, 이 장환석도
지금 뭐 어디 서울에 어디 나가려고 예, 선거 나가려 준비 중인데 거기 연결시켜 준 사람이고 또 이 정모가 누구예요? 청와대 민정비서실 그 이광철 지금 민정비서관 당신은 그 백원호 밑에 선임 행정관하고 뭐예요? 점심도 먹고 또 저녁도 먹고 그 백원호 민정비서실이 뭐 한대요? 그 경찰에게 하명수사 시킨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모가 추미애의 핵심 참모로서 이 송초로 그 공작 선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근데 와 윤석열 검찰이요 대학살 당일날 이 정모를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정모를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아 우리는 니들이 암만 인사권을 휘둘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 윤석열식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 예, 마이웨이. 예, 그리고 어저께는 뭘 했죠? 예, 정부 그 광화문 그 정부 종합청사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제 여기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기를 어제 압수수색을 했어요. 왜 압수수색했냐면 송철호가요 2017년 11월에 갑자기 거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이 되는데 그 고문 규정도 없어요. 고문이란 직책도 없고 한 송철호를요 일방 그 11월에 고문으로 위촉해 놓고 나서 한 달 후에 그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뭐 송철호를 위한 자리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 뭐 누가 봐도 그런 거죠. 예, 위인 설거는 한 건데 근데. 그게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송초로가 그 울산시장 선거 때 발표한 공약 있잖아요. 뭐 공공병원이라든가 등등 뭐 이런 공약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9년 1월에 작년 1월에 발표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이런 게 있는데요. 그 거기 보면 이제 울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울산 지역 계획 이거랑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그러면 뭘 했어요? 1년 전쯤에 이미 송철호는 그걸 다 알고 자기 공약으로 내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된 말로 짬짬이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뭐예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선거에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이런 식의 짬짜미를 통해서 송철호의 당선을 불법적으로 도왔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죠. 어제 윤석열 검찰이 그래서 여기를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요. 또 재밌는 게 또 최근에 송철호 측근, 핵심 측근 중에 김모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 휴대전화 업무 일지 선거 관련 문건 이것도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추미애가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에 그 꼬마 민주당, 오히려 탄핵에 찬성했던 꼬마 민주당이었다고 했잖아요. 열린 우리당으로 가지 않고 남아있던 잔류파, 그래서 그 꼬마 민주당. 예. 그래갖고 뭐 나중에 뭐 탄핵 찬성해놓고 나중에 뭐 미안하다고 3부 1배 뭐 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울산에서 그 열린우리당으로 가지 않고 추미애 그 잔류민주당에 남아있던 이 사람이 김모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 지금 송철호의 측근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의 휴대폰이라든가 무슨 업무일지를 압수수색한 이유가 뭐? 이 사람도 정모 비슷하게 송철호와 예, 추미애의 이 연결고리가 고리지 않겠냐 해서 이 사람의 그것도 압수수색을 했다. 예, 가교 역할을 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람의 휴대폰과 업무일지도 압수수색을 했다. 예, 검찰은 자기 할 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검사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용수철 기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튀어오릅니다. 근데 튀어오르는 게 말로 불만 표출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예, 수사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에요. 아주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 검찰 간부 얘기가 검찰 간부를 예, 통화 한겨레 기자가 통화를 했는데요. 그 검찰 간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인사는 인사고 국민에게 임명장을 받은 공직자로서 할 일을 계속한다는 게 윤석열 총장의 생각이다.
정권이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윤석열 총장도 잘 알고 있다. 정권이 바라는 게 뭔지 총장도 잘 알고 있다. 이게 뭐겠어요? 윤석열이 사표 내는 거겠죠. 정권이 바라는 게. 이제 이낙연까지 진중권 이야기하는 친문 양아치 개그에 등장해서 윤석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제발 좀 사표 좀 내달라. 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걸 딱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권이 바라는 게 뭔지 잘 안다. 그리고요. 일반 검사들에 대해서는요. 이 정권이 인사권을 휘둘릴 수 있더라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임기가 2년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괴설과 요 괴변과 요설의 그 대가가 된 유시민은요. 예. 그 2년 임기가 국회의원 4년 임기는 다르다. 반드시 보장되는 게 아니다. 그거 완전 헛소리예요. 예. 그 검찰청법 법을 보면요. 그게 아닙니다. 마땅한 해임 사유.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무슨 뭐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업무상의 과오를 명백히 저지른 그게 나오지 않는데 해임을 시키면요. 그거야말로 대통령 직권남용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유시민 같은 그 요설, 그런 거는 아예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은 이 정권이 바라는 게 뭔지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다. 진정한 검사는 누르면 누를수록 용수철 기질로 더 튀어오른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윤석열 검찰을 응원하는 겁니다. 조용히 응원하자고요. 너무 시끄럽게 티나게 응원하지도 말고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고요. 요번에 좌천돼서 유배를 가는 사람들에게 꽃 한 송이 보내주고 그들이 발표도 결국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그 민들레와 같은 기질이 있는 그 민들레 검사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가 작은 응원의 표시를 하는 이런 성숙한 시민의 자세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정권의 대학살에도 불구하고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똥개가 인사권을 휘둘러도 윤석열의 수사는 간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